오늘 시간에는 장세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 아브라함의 순종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저주로부터의 탈출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하는 설교가 장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장세기 1, 2, 3절 가운데서도 예, 설교의 포인트는 항상 2절, 3절에 가 있어요. 복이다. 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으라. 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 그 설교의 그, 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항상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싶지 않다. 고향, 본토, 친척,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을 떠나기 싫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복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 복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났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자. 설교의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그 자체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본문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에 포커스가 맞추니, 맞춰주니까 대뿔의 추석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또한 그것을 그렇게 설교했던 걸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어, 그제 주일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진짜 불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 보름 하나요.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75세 때에 에 그,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갈대우른 그보다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7 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40세가 됐으니까, 적어도, 어, 65세, 65세죠? 65세 전에, 60, 아니, 55세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6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 자기가 떠나기 싫은 거, 아, 여긴 나는 있고 싶은데 했던 것을 떠났는가? 아니면은 거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예, 정말 거기는 빠져나와야 될, 예, 거기는 저주의 어떤 그런 어, 소굴이었는가? 라는 것에 관하여 관점이 예, 65년 지난 예, 그 뒤에도 똑같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24장을 통하여서 12장 말씀인데, 24장을 통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2장 1절로 2절로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뭐 이건 100% 좋은 말이고 100%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 떠난 거 아닌데 원문에는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예, 아브라함이, 예, 집으로부터, 너의 고향과, 너의 친,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떠나! 라는 말이 거기에 한글말로 들어있어요. 없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떠나야 막 포커스, 떠나야 포기되는 모양이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의지한 거 내려놓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니의 어. 네 건강을 믿지 말고, 니의 네 실력을 믿지 말고, 어, 니의 네 가족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자.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이 없는데, 원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본문에 합당치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식을 믿거나 우리의 뭐 돈을 믿거나 우리의 건강을 봤죠. 믿... 이거, 이거, 이거 믿어서 안될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본문에 관련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이. 예, 이따 하 이제 2절, 3절은 복의 말씀인데, 이 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했는지 몰라요. 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게 언제쯤이냐고요. 100년입니까? 200년입니까? 5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25년이 훕니까? 그의 이름이 창대해서 그의 이름이 창단이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아서 아브라함하면은 존경하고 아브라함하면은 오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때가 될 때가 언제였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서 부족이 부족 국가로 부족의 어떤 무슨 텐트 치고 사는 면안목는 모이는 그게 이름이 창대한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이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때가 되려면 언제가됐냐 그 말. 그러니까 이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 복이 뭐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지 않,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불임이죠 불임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보내려고 하는데 데라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둘째 아들은 신앙이 없었잖아요 신앙이 드라빔 삼키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됐어요. 그러면 샘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것이 상황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저주 가운데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만의 복을 받으려면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건 예수님 믿고 신약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복을 받았다는 건 물질적인 복이고, 진짜 땅의 모든 족속이, 장창기 22장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이방 모든 민족까지 복을 받으려면 언제요? 갈라치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나중에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장차 뭐나먼 미래에 수많은 훈련들과 연단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 비로소 얻게 되는 엄청난 미래의 복인데 설교할 때는 뭐예요? 떠나기만 하면 당장 복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게 뭐냐면요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해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라는 말 한마디로 하냐고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도 얘기하냐고 너는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네? 그럼 너는 복이다. 그것이 당장 복일 것처럼 또 얘기합니다. 당장 복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역경 그다음에 환란과 아니 믿음의 실패해서 여러 번 쓰러지고 막 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중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 좀 완전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그 모양이냐 이거잖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잖아요. 이름부터 바꿔 이름부터 야단을 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복을 받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을 받기까지는 저주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작년에 6월 달부터 제가 이 저주에 해방되는 회계에 의해서 설계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된줄 알았다고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성실히 살면 될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딱 묻고 그 저주의 결과가 무당의 영이 제사의 영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복을 밖으로도 못 나게 하게 하고, 복이 들어도 못 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죠. 나는 성실만 하면 될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모든 것을 다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세요. 앞으로 물질적인 모든 게다 열어주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했거든, 저주를. 저주를 해결하니까, 이란대로 복이 되는 것인데, 저주를 해결하지 않냐고 일한 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도가 또 없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 나는 뭐 예수 믿으면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어서 신학에는 특별히 귀신이라는 존재가 더 많이 강력의 역사, 구약은 귀신의 역사가 많지 않아요. 귀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세울만한 엄청난 그때거지의 반역은 예수님 탄생 전에 어떤 시기에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그 사탄이 쫓겨난 시가그 시기지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늘의 보좌의 천상에 의해 사탄이 참여하고 있었다고요 구약 시대는 어이 떨어진 것이 아니 떨어진 게 아닌데 그때부터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러 그러면 욥기서는 뭐고 스가랴서는 이야기가 뭐며 열1기상2 2장 이야기는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남들이 하는 얘기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 그냥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성경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저주의 문제가 귀신이나 문제하고 너무나 많이 더한 많이 얽혀 있어요. 저주의 영들이 얽혀 있는데 이 영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서 이걸 다 치워버려야 그냥. 우리가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기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든 뭐 하늘의 복이든 다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뭐요?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거야. 나는 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될 거야.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엄청난 많은 고생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개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다 옳은 건 아닐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최소한. 회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믿음만 가르치면 당장 이거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래서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뜬구름식으로 복을 받, 받 뜬구름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일평생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자기 자식이 불신자로 가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도 엄청난 이, 어, 사업과 몇 번은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막야반 도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저주들,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저주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저주들은 놔둔 채 나만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것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집안에 온통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첫 첫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거기에 있으면은 너는 자식도 못 낳고, 자식 못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뭐 때문에 필요했는데요?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예수님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낳으려고, 낳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낳고 낳고 할 사람, 그 사람은 너, 너다, 너다, 너다. 둘째 아들, 너는 아니야, 너야.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욕단 민족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벨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얻다, 얻다 보니까 거기에 히브린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둘째 히브린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낳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이죠.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라. 자, 오늘 24장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 쪽으로 이제 봐봐야 돼요. 22장까지 해서 끝나요. 아브라함의 시험과 모든 게 끝납니다. 다 통과해, 이제. 다 통과가 됐어요.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기도 복도 완성된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주셨다는 말이 보면 여기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복을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을 때에, 이 복을 받았을 때에, 과연, 하늘에, 아니, 그 이름이 한창 되졌습니까? 자식이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까? 천하 마음에 모든 이방인들이, 어? 다 와서 당신 때문에 복받았다고 뭐 자랑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이룬 것은 하나. 땅, 땅을 무슨, 많이 준다 했지만 막벨라고 자기 마누라 지금 요거 요거 3년 전에 마누라 죽습니다. 지금 이 24장 1절 앞에 23장 1절에 가면은 사라가 죽어요. 3년 전에 137세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죽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3년 전 이삭 이삭 사, 3년 뒤에요. 3년, 살아가 죽고 나서 3년 뒤에 지금 24장 1절에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 약속의 자서. 이삭 하나 딱난 거예요. 복이란 게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요그 이삭은, 창세기 18장 나중에 공부하지만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표라고요. 예수님이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예수님이 복이에요. 복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것은요, 그 복에 관한, 복을 받는 자에 관하여 복이 뭔지를 눈으로 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샘플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복이 아닌 거죠. 여기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자식도 많지도 않고, 뭐그림이 창대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때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아들을 장가도 못 보낸 거예요. 이사 하나 있는데 장가를 못보낸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늙은 정 늙은 종 엘리 담에서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늙은 종 아주 신뢰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에, 창세기 13장에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자하는데 내가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리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좀 얻은 게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좀, 에, 좀 뭐, 어, 양과 숙대가좀 있었잖아요. 아니다 얘기하는 아마 그 신뢰한 종인 것 같아요. 그 종에게 불러다가 이 사타구니에다가 넣고 어, 이것은 지금도 베드윈 예, 민족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네 어, 꼬추를 맹세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 꼬추를 네 그러니까 어, 너가 이 어쩌면 남자로서 어쩌면 너의 어떤 생명을 각오하고 꼭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말로는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는 월문나 사타구니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안에 가난 족속에 게서 이것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미 나오죠는 노아 때 딸들을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여기서 지금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것은 지금 어,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내 고향 내 족속. 그러면 내 고향 내 족속이 지금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내 마므레 상수레 나무리이이마무레가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 헤브론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살고 있지만 어? 내 고향 내 족속이 있다이 지금 있다는 것은 어그 다른 데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 고향이라 내 고향이 고향도 아닙니다. 내 똑같이 내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란을 상징하는 것이고 왜 자기의 형인 나홀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에, 10절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의 성이 에, 27장 43절에 하란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란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예 여기는 하란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은 거기라 이게. 그다음에 내 족속 내 족속은 그 아람 족속이잖아요. 아람 족속. 아람 족속일 뿐만 아니라 예, 아람 족속. 자, 아람 족속 25장으로 넘어갑시다. 25장 20절 친족이란 말이 여기 친족은 친족은 아람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람 바탄 바탐은 고원이라는 뜻이고요. 아람 족속이라는 거예요. 부두엘이 누굽니까? 부두엘은 나홀의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둘째 형이었죠. 둘째 형. 데라의 둘째 아들. 둘째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런데 그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누구라고냐면 아람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족속. 아람 족속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벨렉 족속이죠. 정확히도 말하면. 물론, 아람 족속이, 아람 족속의 땅은 많으나 아람이 없어졌어요. 아람은 샘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는데, 다섯 번째 아들이었는데,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을 누가 갔느냐? 그 땅을 벨렉 족속의 후손들이 가는데, 벨렉의 아버지 에벨 때의 아람 땅으로 가가지고, 어, 아람 땅에 있는, 거기에, 에, 한, 에, 하란 옆에 있는, 한 도시를 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었죠. 그것을 에블라왕국이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잠깐 좀 이걸 보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 맨 20대요. 20대 20대인데 데라 위로 올라가면 데라 나올수록 루 벨레 에벨의 시대에 2391년 BC 에벨의 시대에 에벨이 떠나서 셀라와 에벨, 에벨의 시대에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아르박사시 그 윗대 위대 위대인데 아르박사 때갈대와 우르에 정착을 했는데 그 조상들이 에벨은 떠났어요. 그 족속은 남아 있지만 그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봅시다. 어디로 갔는가? 에블라 왕국으로 갔어요. 에블라 왕국은 어디냐? 저알레포라는 지역이 바로 에블라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어디냐? 하라는 거기에서 약 어, 두시 방향으로 보면 하란이 바로 위에 그, 보이죠? 예. 좀더 보면은, 저기 지금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의 맨 오른쪽 꼭지점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왼쪽이 바로, 어, 알레포라는 지역입니다. 알레포. 그러니까 알레포가 좀 떨어졌어요. 알레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바로 셈족 속, 셈족 속에 에벨족 속하고 나중에 에 데라의 아들 나홀이 와서 석고사는 그런 동네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람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친족 친족에게로 가라는 것은 아람 땅으로 가라 그 말이야. 아람 땅으로 가라. 왜? 아람에 지금 에, 에벨의 자손도 있고 었 거기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에, 나홀의 자손도 나홀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8명의 에, 친자와 서서자 첩을 취해서 또네 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래서 나홀도 똑같이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열두 아들. 에이스마엘도 예. 똑같이 열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열두 종족의 조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나홀도 마찬가지 열두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열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도 열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족에게로 가라라는 말은 저 하란과 에블라 지역이 다. 예, 샘족 속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족속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시 보면 24절 들어옵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그러면 내 고향길에 있다는 것은, 내 땅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와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일종의 땅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될 때에 아브라함과 로스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정착했다고, 11장, 3 1일 32절에 나오죠. 32절에 죽는다고, 거기서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 땅이. 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아직도 거기는 나의 관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낼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난 주일날 얘기해서 설교를 잘 점검해 보세요. 이 아람족 속의 땅은 나중에 전부 이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 했어, 마야니? 그것이 믿음이 유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나타났던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던 사람은 다 이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도 이방이 되는 것이고, 나홀도 다 이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네? 나홀도 다 이방 신 드라빔을 섬기어서 다참식장이다 나와요. 이게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 족속이 셈 족속이요. 셈 족속으로서 복을 받는 족속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이 BC 2391년인가요? 그때 떠나서 지금 요 나이대를 계산하면 에벨이 350세 시절입니다. 에벨이 35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를 계산해 보면 에벨이 350세 시절이에요. 그 에벨도 점차 쇠퇴하고 가고 있었고 에벨의 아들들이 하나님 잘 믿었는가라는 건 성경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에 그 고고학적 발굴 다 해보니까 다 달신을 섬기고 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지.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족속에게로 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는 혈통도 저주 받은 혈통이고 신앙도 저주 받은 신앙이잖아요. 여기는 불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여기에서 신앙은 없더라도 혈통만큼은 순수한 혈통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서 얻, 얻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생각 속에 저주라는 것을 딱 몸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주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에 스스로 내가 취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앙적인 것은 비록 멀어져갔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내 어떤 사람을 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이 5 절에 보니까요. 아이 말이 예,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지가 딱 나옵니다. 종이르데 여자가 거기에서 아내를 택하느냐 나중에 리브가를 데려올 텐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오리까? 그 땅으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자 6절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지금 사타구니 넣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기 아버지 집이들 하란이 분명하죠. 아버지의 집은 하란이 있었으니까 내 고향 땅 여기에 고향 땅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땅과 족속이라고 다 나와요. 네. 몰래 데트란 말이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에레치란 말이 땅이고요. 아버지의 집는 집은 바이트인데 다 다른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번역을 내 고향 땅이라고 그냥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아버지의 집과 친족과 땅에 읽어요. 그 다음에 떠나게 하시고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는 떠난다는 말이 아주 필리 고쳤는데 한국 사람은 맨날 떠나게 떠난대. 그 떠나게 아니고 그 고향 땅에서 취하시고락 카흐, 락카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락카는 취한다는 말이에요. 취한다는 말인데, 여기도 또 떠나게 하시고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떠나게 한거 좋아하죠. 그죠? 우리 사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좋아해요. 예? 신약 성경을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단한 번도 오직 믿음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삘이 꽂히게 되면은 한국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떠나게 하시가 아니라 고향 땅에서 취하시고 계속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냈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 더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면 나의 임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라 사, 사람은 데려올 망정 사람은 나도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은요.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 부두엘이 드라빔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예, 네. 우상신을 섬기서그 우상에서 저주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리브가를 데려온 것은 저주 가운데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을 데리고 들어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마라. 이거 저주 가운데 거기도 지금 저주잖아요. 왜 신앙은 저주잖아요. 혈통은 아니지만 네. 들어가지는 마라. 거기 땅에 왜그 아람족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에 그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고 여기에 저주받은땅 아직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오지 않으려거든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들어가서 하란에서 살지 마라. 가난 땅에 살기 좋게서 하란이 살기 좋게 하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잘살수 멋진 도시라고요. 가난 마물에 상수리 나무는 텐트 치고 사는 막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로스를 믿었으면 저주받을 짓을 절대 하지 말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다시는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추대배를 드린다든가 어? 그리고 결혼시켜도 불신자들하고 그래서 저주받을 일을 막 일부러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아, 정말 조심해야 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가지 마라. 딱 오지 않으면 버려라, 이제 버려라. 없으면 나는 가난 땅에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온다면은. 내 족속이 안 온다고 한다면. 내 친족이 안 온다고 한다면. 친족이라도 신앙이 없는 곳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 내 씨를 통하여서 이어 내려가고 된거 지금 그래서 내가 이상 나은 게 이게 지금 복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으면 이 복이 진짜인 것이지 사람이 복이 아니고 땅이 복이 아니다 이게. 이거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그냥 떠나면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 떠나나 보니까 떠나야 되고막 그런 아주 강제로 우리를 막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요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저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그러니까 관점에서 한번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너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 죄약, 그조준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아. 오직 예수만 믿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라. 물론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을.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떠나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라고 했을 때에 예? 예? 무슨 저주가 그 집안에 있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저주를 보니까요. 예? 저기 어, 어. 나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나홀 148세 뭔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그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갈때 우리에 있으면서. 예. 그래서 우상숭배는 그 할아버지부터 있는데 왜냐하면은요. 나홀이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때는 안그랬더라도그 이때도 문제 230몇 대니까 그때도 문제가 벨렉스 때부터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으나 148세라고 한다면 나홀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이제 처음 시작이 저주의 시작이 일찍 죽는 저주잖아요. 일찍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모든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는 전부 반드시 저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찍 아니 일찍 죽은 것이 나홀 만이 아니고 대라의 아들 하란 첫째 아들도 장자도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음이 있었죠. 그다음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는 저주가 또 있었잖아요. 그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은 83세부터 96세까지 자식을 낳다니까 열두 아들을 낳다니까 딸 하나하고 열셋을 낳다니까요. 나중에 다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집에 지금 저주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그러면 자, 나홀이라고하면 데라 일대, 아브라함 2대, 그다음에 에 이삭 3대 야곱 4대잖아요. 여기서 치고 되면 1대 에, 데라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인데요. 이삭을 볼까요? 장세기 20, 25장을 볼까요? 25장 21절을 봐봐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저주의 흔적이. 장세기 2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아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장가 들은 나이는 40세예요. 자기 어머니가 죽고 3년 뒤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이삭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쌍둥이 낳란 때가 20년 뒤입니다.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못 났잖아요. 100세 때까지. 그쵸? 여기도 60세까지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임의 그 저주가 아브라함 때 그래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들 때도 조금씩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는거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차 행한 구약시대는 회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조차 가면 그회개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입술을 확실해야 돼. 왜? 그 주, 죄의 저주가 결과로 귀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내야 되거든. 구약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전혀 구약 시대에도 회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나서, 예, 떠나서, 어, 결국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그 조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야곱에 비로소 3, 4대까지 가니까 야곱에서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그전에는 아들이 오직 하나만으로만 계속 지금까지 아담부터 20대 아브라함까지 21대 이사까지는 전부 하나만 그 하나님이 선택된 그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만 다 나머지는 격까지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때부터 비로소 12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줍니다. 그 믿음의 혈통으로 봐준다니까요. 12 아들을. 하나만, 그러니까 아담부터 21대까지 오직 한 사람만 봐줬다고요. 다 격가지로 흩어가지고. 그런데 22대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되니까 야곱은 12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에게 땅다주겠다는 거예요. 12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리라 결단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래서 성도리 아자지 아니요. 아니요.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는 복을 받은 거라 자오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 았으면 지금 씨를 얻었으면 약속의 씨를 얻었으면 나는 복은 받은 것이고 저주는 지금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내가 이 가문을 세우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점차적으로 저주는 없어지고 축복은 점점 올라가는 거꾸로 되는 거죠. 저주는 점점 줄어들고 축복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막벨라굴 땅 한평밖에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자 예수 그로서만 믿고 우리의 후손이 잘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나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첫 출발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간다는 것은 헐평생 어려움이 그 저주가 계속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 회개하고 우상숭배 죄 때문에 이런 저주가 다 넘어왔는데 우리들도 조상들이 지은 죄 깨끗이 회개해서 내가 복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